하나씩 넘죠. 춘천 코보컵 당시의 포지션 변경을 이미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양쪽에 다 대비해서 지금 연습을 하고 있다고요. 얘를 꺾는 서브 좋아요. 서브 득점. 그러나 오늘 스타팅에서 빠졌습니다. 덮어지면서 미시고 바닥에 나왔어요. 다시 서브 득점. 경기 초반 펠리페 핑크색 유니폼을 입고 경기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자 라이트 오른쪽 처리 공격 득점. 이번 시즌 이 팀을 상대하는 여러 가지 도전들이 많습니다. 성장 불타는 허시슨 나기보다는 순간적으로 힘을 빼면서 연속적으로 서브가 좋았는데 백터 역시 키워드라는 설명이에요. 그렇군요. 득점 10대 4로 현황전 포스가 앞선다는 거 그만큼 활발하게 서클링이 있는 에이스죠. 에이스 다 못 넘어왔어요. 에이스예요. 슬로우를 치면서 깰 무설맹 두 번째 답인데 이거 제자리 점프인데요. 한장초 박수생을 믿어봅니다. 한장초 박수생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비에나 있어요. 자 비에나 쪽으로 오른쪽 유명. 자 이러면은 결국 시점 만만치가 않은데요. 마지막에 결국 끌어버리는 박승석. 결국에는 중요한 순간마다 박승석이 그 범위를 틀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황덕이 샷터 걸렸어. 킥이 막히면서 경기 끝났습니다. 진성태가 들어와서 브로킹을 잡아내면서 더그라미 2019-2020 시즌 V리그 프로배구 시즌 개막 경기의 주인공은